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들 만나면 주먹 인사.
세계 이최명 위기에 강한 윤만 대통령 기호 1번 이최명 저는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민정! 네. 그리고 날씨는 바람은 차갑지만 이곳에 햇살은 또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열망과 마음들이 이곳에 담겨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20대 대선 선거운동 세 번째 날을 맞았습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추억이 깃들어져 있는 곳이겠죠. 5년 전 촛불을 함께 들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다시 무능과 또 비선실세, 문고리, 뇌물 이런 것으로 나라를 다시 망하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룰 준비 되셨습니까? 네! 대통령 이재명 만들 준비 되셨습니까? 네! 네, 역시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네요. 추우시면 목소리를 더 크게, 그리고 그래도 추우면 손과 발과 동동 뛰어다녀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서로서로의 열기가 더 후끈 달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간중간 함께 이제 구호를 할 텐데요. 아마 제가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이미 숙달이 많이 되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냥 연습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하기보고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좀 작네요. 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합니다. 네. 얘 제가 약간 페이크를 처음 써봤는데 이재명 대통령 되겨야 되겠죠? 네. 얘 정신을 살짝 놓으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나를 위해 이재명 우리를 위해 이재명 친구를 위해 이재명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네, 여러분의 힘찬 함성과 함께 오늘의 유세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청계광장의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셨는데요. 먼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또 담대하게 전진하고 계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신 홍영표 위원장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 차려요. 네. 그리고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힘으로 그리고 서울은 내가 먹는다 라는 다짐을 갖고 계시는 우리 서울시당 위원장님 기동민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국민의 소리만 듣고 또 국민을 위해서 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을 박성준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에 대의에 공모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올라간 자리지만 지금은 인정수사실 해지하겠다.